러시아가 예고했던 대로 전술 핵무기 훈련을 시작했다며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멀지 않은 남부 쪽 군이 훈련을 진행했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 훈련도 포함했다고 러시아는 밝혔습니다. 표은구 기자입니다. 러시아군 차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도 차량에 이어 미사일을 실은 트럭이 이동합니다. 미사일 발사대가 올라가고 동체에 탄두가 장착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1일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술 핵무기 훈련 1단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전략 핵무기 준비와 사용을 위한 1단계 실전 훈련이라고 러시아군은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일 취임을 앞두고 러시아군에 전술 핵무기 훈련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 노론을 거듭 언급하고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가 러시아 본토 타격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하자 반발한 겁니다. 이번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도 러시아군은 서방 관리들의 도발적인 발언과 위협에 대응하고 러시아 영토와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전술핵 훈련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킨잘 극초음 미사일 훈련이 포함된다고 러시아군은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남부 군 관구가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훈련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표은구입니다.